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모터덱스 18,900원에 10% 산지 얼마 안 추가 매수해도 되셨네요. 될까요? 예, 한 보름 됐습니다. 네, 보름밖에 안 됐네요. 네. 일단 추가 매수를요, 보름밖에 안 됐는데 하는 거는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네. 추가 매수는요, 한 6개월 있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추가 매수를 예. 하겠다 한다면요, 한 3개월, 6개월 있다 하시는 게 제일 좋지, 뭐, 보름 됐다고, 3일 됐다고, 일주일 됐다고 한다면요,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트렉스라고 하는 주가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요, 지금 TV를 보고 계세요, 혹시? 네, 시청자님 매수가 빨간 색깔 가로선입니다. 지금 보면은 빨간 색깔 가로선 보이세요? 주가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크게 본다면요. 상장 이후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저 윗단계에서 시청자님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트렉스라는 주가를 봤을 때 얘가 싼 편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비싼 자리에서 하신 것 같으세요? 비싼 뜻을. 맞아요. 이게 지금 한 3,000원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는데 22,000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18,900원이면 비싼 자리에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얘가 혹여나 3,000원까지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물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요 윗자리에서 이렇게 고가에서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한 6개월, 1년 기다렸다는 게 맞다는 거고요. 차라리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짧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역시나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조금 이야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있는데요. 이 단기 변동성에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을 봐야 돼요.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쩜 18, 모릅니다. 뭐 발주 모르면 이거는 지금 빨리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할줄 아는 사람한테는 거기서는 핸들을 이렇게 꺾기 전에 깜빡이를 켜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엑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설명해 줄수 있잖아요. 할줄 아는 사람한테, 그죠? 근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당장 내려라고 해야 될까요?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볼줄 모르신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제가 전략을 짜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딱 그냥 짜드린 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해라는 대로만 딱 하시면 돼요. 18,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18,0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하고 얘가 다시 급등이 나오든 뭐든가 따라붙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트를 볼줄 알아야 저기서 손절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는 뭐 했는데 올라갈 때 다시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시장장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팔까요? 그러니까 저는 18,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18,000원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 반등 나와서 2만 원대에 올라올 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아, 내가 못하니까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스스로 뉘우쳐지신다면은 당장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 이걸 팔았는데 올라갔을 때 억울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나갔다면 억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이 스스로가 아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들어갔구나 나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다면 지금 전략 매도 의견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18,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고 올라갈 때 2만 원대까지는 홀딩을 해도 된다는 전략을 두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명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